네, 안녕하세요. 좋은 나무 정경태입니다. 지난 시간에 쌍간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실제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좀큰 소재를 준비할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소재는 아주 작은 소재. 예, 지난 작년에 제가 삽목을 했던 아주 어린 소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 정말 부담 없이 구할 수 있는 예, 그런 나무. 이런 것도 이렇게 만들 수 있네. 예, 그런 느낌으로 가볍게 만들어 볼수 있는 예, 그런 소재를 준비했습니다. 누구든지 예, 한번 주변에 어린 나무들 가지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한 2점 정도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예,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제가 삽목을 해서, 이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나무는 예, 분홍 떼죽 나무입니다. 분홍 떼죽. 올해도 꽃이 피었고 열매도 달리곤 했는데 제가 열매를 다 따버렸습니다. 많이 달리진 않았습니다. 올해 아마 이제 내년 봄에는 꽃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게 분홍 떼죽 나무인데 제가 삽목부터 해서 노지에 시골 땅에 4년 심었다가 캐 올려서 지금 분해서 2년째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제가 왜 준비했냐면 조금 전에 제가 철사를 조금 걸었습니다. 이제 도장지 자르고 오래 자른 걸 자르고 그래서 설명을 드렸던 그 나무에 조금 가까운 그런 형태로 제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작은 소재를 가지고 이제 만드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나무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쌍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좀 기억이 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돌리겠습니다. 자, 나무를 보시면 제가 이제 한번 기억을 되돌려보겠습니다. 지면에서 V자로 찢어지는 게 아주 좋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 나무는 보면은 그냥 지면에서 찢어지는 걸로 봐줄 수도 있습니다. 지면에서 V자 형태로 봐줄 수도 있겠지만 네, 조금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약간 좀 높은 듯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예. 높은 듯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지면에 묻힌다고 보시면 어떨까요? 예. 이 정도로. 뭐, 취미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작품을 더 이렇게 만들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더 있죠. 이게 항상 만져보는 재미를 느끼는 것이 우선이니까요. 그러면 이 정도 이렇게 묻으면은 좀 더, 예, 완전 지면에서 V자 형태로 찢을 수 있겠습니다. 약간 밑에서 조금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뿌리를 내리기 아주 쉽습니다. 우리 그 박피, 지목하는 방법 알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년 봄에, 4월이나 뭐 5월 정도, 예, 여기, 저희들 하우스는 따뜻하기 때문에 빨리 잠에서 깨어나기 때문에 4월부터 하면 좋겠죠. 4월, 5월에 이렇게 여기에다가, 예, 박피하는 건 쉬우니까, 예, 칼집을 넣어서 껍질을 360도 돌아가면서 예, 다 벗기는 거죠. 예, 다 벗기는 거죠. 예, 그래서 한 2cm 정도, 뭐 1.5cm 정도 잘라도 됩니다. 왜냐면 서로 아래 위로 캘러스가 형성된 게 서로 붙지 않을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잘라버리고, 여기에다가 뭐 그물망을 주변에 씌워서, 그물망을 씌워서 위에 저곡토 같은 보습력이 좋은 흙을 여기까지 담아버리면 됩니다. 여기까지 담아버리면 되겠죠. 혹 이제 우리가 뭐 외부에 뭐 외출하고 물을 놓칠 수도가 한두 번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불안하면 위에 수태를 좀 덮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뿌리가 아주 잘 내립니다. 잘 내려서 어떤 분들은 뭐 9월달 정도, 10월달 정도 예, 저기 잘라서 바로 분에 심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한해 지나서 봄에 잘라서 심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뿌리가 빨리 내리면 여름에 잎다귀 한번 해버리고 잘라서 심는 분들도 계십니다. 떼죽 나무는 뿌리가 잘 내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 완전히 지면으로 이렇게 낮출 수도 있겠죠. 저희들은 뭐 상업주를 하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어떤 대단한 작품 아니면 예,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이건 노지에서 그냥 그 제가 곡을 연건 아닙니다. 나무를 곡을 연 거다. 자연곡입니다. 전부 다 제가 지금 현재 한 6, 70주 같은 게 지금 밖에 화분가에 있는데요. 다 그냥 자연, 제가 곡을 엮지 않고 그냥 노지에 심어놓은 상태라. 그래서 제 가위를 가지고 다 이렇게 톱을 가지고 이게 다 제거를 하고 그냥 자연곡을 최대한 좀 좋아 보이는 쪽으로 해서 제가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연 그대로 예, 순이 나온 대로 필요한 데 받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 보면은 제가 이론 설명할 때 작은 줄기가 큰 줄기를 따라간다고 했는데 이 상태는 지금 키가 너무 작기 때문에 키가 너무 작기 때문에 흐름이 바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도 그냥 괜찮다고 봐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 지금 이제 키가 지금 현재 한 3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위에 지금 화면으로 커 보이는데 한 30, 35cm 정도 되고 여기는 더 이제 키가 작은데 예, 바로 찢어져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런 형태도 뭐 그냥 무난하게 봐줄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 작은 나무 가지가 옆에 가지가 예, 큰 나무보다 밑에 나왔죠. 밑에 나고 그리고 위에 보면 앞가지가 나왔는데 예, 우쪽으로 약간 끝이 틀려 있습니다. 예, 끝이 틀려 있고 또 여기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수간부 쪽 위에 올라가서 이 공간이 너무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여기 가지를 짧게 하나 받아줬습니다. 받아주고 지금 이제 머리 부분이 이제 태양을 보고 밖을 나갔거든요. 예, 바깥쪽으로 나갔죠. 여기는 지금 봄 되면 또 새순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여기서 이제 머리를 잡아줄 거거든요. 이큰 틀만 잡아놨습니다. 지금 큰 틀만 잡아놔서 봄 되면 또 새순이 나오는 걸 가지고 모양을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여기서도 순이 나오겠죠. 여기서도 순이 나오면 그걸 이제 없애지 않고 예, 머리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큰 줄기도 보시면 옆가지를 받았는데 이 공간미가 확보가 되면 제가 순을 예, 싹을 받아줄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얘 지금 나올 자리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곡 안에서 라인 안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라인 안에서 나오면은 예, 공식적으로 이제 보면 짧게 받아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놈을 날려도 되는데 날리면은 예, 이게 없어지면 너무 휑하니 어떻습니까? 좀 많이 비죠. 예, 차라리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공식은 거기에서 받아주면 안 된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여기 있는 게 훨씬 낫겠죠. 이런 것은 이제 개인 이제 어떤 그런 장작 그런 능력에 따라서 예, 재미를 더 붙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정석대로 그냥 다 잘라버리고 있을 때만 남겨두고 만드는 분들도 있죠. 근데 두는 분들은 조금 어딘가 모르게 예, 그런 보기 싫지 않으면서도 좀더 예, 색깔을 가미시키고 싶어서 남겨두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하나를 거기 남겨둠으로써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옆가지가 나오고 앞가지도 역시 방향을 바깥쪽으로 약간 좀 틀어서 제가 정면에서 봤을 때에 이렇게 정면에 사람 찌르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 틀어놨죠 이렇게 틀어놔서 좀 깊게 갈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는 수간부 머리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복잡하게 가지가 있는 데를 다 받았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삼각구도로 여기 수간부 쪽은 그냥 장가지가 나오면 계속 이 상태에서만 이제 정리해주면, 잘라주면 꽉 차겠죠. 머리 부분은 자연에 가더라도 다시 꽉차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삼각구도 또는 다운구도로 그냥 장가지를, 삼각구도를 그리면서 그냥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복잡하게 받아도 나중에 더 복잡해지게 되죠. 위에. 지금은 가지가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배열을 이렇게 해놨는데, 예, 나중에는 그런 거별 신경 쓰지 않고 다 이렇게 그 삼각구도로 그냥 가지 정리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약간 고개가 숙여 있거든요, 앞쪽으로.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들어주면, 예, 조금 더 모양이, 예, 조금 더 모양이 좀 더, 예, 안정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약간 이렇게 들어주면은 너무 많이 들렸네요. 약간만 좀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줘서 나중에 이제 완성분에 심어지게 될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자리가 지금 순이 안 나왔습니다. 뭐 대단한 나무면 접도 붙이고 할 텐데 예, 지금 여기가 지금 좀 행안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봄에 시기위원회에서 싹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데서 이제 눈이 나오면은 그걸 절대 제거하면 안 되고 가지를 받아줘야 되겠죠. 이 자리에 가지를 받아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흐름이 이렇게 큰 곡이 들어왔다가 예, 반대 머리 부분도 제가 나중에 이렇게 이쪽을 당겨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라인이 크게 들어갔다가 중심 이동이 약간 이쪽으로 예, 반대편으로 흘렀죠. 예, 그래서 이게 하나 이게 선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틀려서 반대 방향으로 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잡목들은 겨울 되면 옷을 다 벗어서 몸매를 다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섬세하게 이런 부분까지 다 신경을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떼죽나무는 소사나무나 다른 나무와 달라가지고 상처 치유가 잘 되는 편입니다. 상처 치유가. 보시면, 예. 여기도 보시면 제가 작년에 잘랐는데 켈레스가 행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좀 아물어드렸죠. 여기도 보시면, 예. 여기 보시면 카타바스가 약간 이렇게 거미가 가지고 결레스가 형성된 부분들 보입니다. 이제 이 떼죽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상처 치유가 좀 잘 되는 편이라 소재들 자르면 즉시 역시 이렇게 약품들을 발라서 해주면은 나무가 크게 예, 상처가 진행돼서 무리하게 나무를 고사시키는 경우는 좀 작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뒤로 가지들이 뒷가지들 다 달려 있죠. 뒷가지들이 예, 다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작은 줄기가 굵기가 제법 있는데 머리 부분이 굉장히 가늘다 그죠. 그래서 최대한 머리 부분이 어느 정도는 굵기가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스무스하게 굵기 차가 너무 많이 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생기나 빼든지 뭐 해가지고 머리를 좀 빼든지 해서 이걸 좀 굵게 해주면 되는데 뭐 이 정도는 우리가 뭐 취미생활하면서 봐줄 수 있겠죠. 예, 아무튼 여기에 이제 가지를 하나, 한두 개 받아주면 좋겠다, 그죠? 그러면은 거의 뭐, 쌍간으로, 이 정도면 그냥 봐줄만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공식대로 웬만하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제가 좀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껏 대답을 한번, 예, 준비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한번 작은 소재를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나무들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봄에 꽃 달림이 좋아서 전체가 다 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산행두라고 하거든요. 또 이슬아지라고 야생화는 이슬아지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앵두 꽃이 분홍으로 피면서 예, 전체가 다 꽃이 달립니다. 그리고 앵두도 굉장히 잘 달리고요. 단풍이 그리고 물 관리 잘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단풍이 아주 예쁘게 듭니다. 이걸 제가 작년 봄에 삽목을 해서 지금 2년째 지금 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어디에 심어서 키우냐에 따라서 이거 배로 키울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에 삽목을 해서 작년 봄에 삽목을 해서 바로 옮겨 심어 가지고 예, 배양에 들어갔는데 이 분에 작은 분에 심겨서 그냥 이대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크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어디 좀 쓸 데가 있어서 라인을 넣는다고 채소를 넣어놨는데 제가요 막 파고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예. 빨리빨리 풀어줬어야 되는데 풀어주지 못해가지고 파고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친구는 좀 더 많이 컸는데요. 많이 큰 이유가 예. 밑에 땅에 놓으니까 예, 땅에 놓으니까 이게 지금 뿌리가 땅에 있는 수분을 먹어가지고 땅에 뿌리가 박지는 못했는데 예, 뿌리가 밖을 나와서 좀 물을 먹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컸는데요. 역시 마찬가지 제가 올해 철사를 한번 좀 살짝 감아뒀는데 밑이 풀지 못해서 파고들었네요.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봄에 제가 삽목을 했는데 이만큼 컸다는 것이죠. 예, 이만큼 커서 제가 벌써 밖에 또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작은 소품적으로. 네. 그것도 제가 한번 이거 하고 난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철사를 그려야 되는 게 있어서. 자, 이걸 가지고 제가 쌍간 나무를 제가 마땅한 소재를 제가 가지고 하면 되는데, 마땅한 소재가 없어서 이 둘을 합쳐가지고
이 두 나무를 합쳐 가지고 쌍간 형태를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는 붙지 않았지만 최대한 붙여서 쌍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잎을 이제 어차피 떨어질 놈들이니까 잎을 제거하겠습니다. 네, 이제 보시면 예, 아주 작은 소재이죠. 작년에 봄에 제가 삽목을 해서 이제 이렇게 큰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을 가지고 쌍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심으면 서로가 거리가 멀어서 예, 쌍간으로 우리가 연출하기 쉽지는 않겠죠. 제가 쌍간으로 붙은 나무가 없어서 각각 다른 나무를 제가 쌍간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놈들을 가까이 붙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흙을 털고 이쪽으로 서로 이쪽 흙을 다 털어가지고 붙여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흙을 한번 틀어 보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그 라인을 한번 넣었습니다. 파고들어서 보기는 그렇지만 또 좀 2, 3년 지나면 해보게 되겠죠. 지금 이 나무를 두 개 이렇게 붙여야 되거든요. 지금 뿌리가 하나가 지금 걸리는 게 있어서 가까이 가지 않는데 자, 이런 것을 예, 과감하게 따가지고 이렇게 최대한 붙이면 예, 같이 쌍간 형태로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예, 붙여서 만들어주면 비슷하게 연출이 되겠죠. 먼저 이제 소재를 보시면 이제 어떻게 해야 잘 어울리고 예, 좋을지 먼저 나무를 한번 이렇게 서로서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저는 이렇게 해서 심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작업하기 좀 편하게 여기다가 제가 철사를 하나 묶어 주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묶어주면은 밑이 붙어서 약간 쌍간 형태가 보이죠. 이게 서로가 세월이 지나면 한 4, 5년, 3, 4년 지나면은 서로 이제 크면서 자연재배 되면서 예, 한 덩어리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현재 제가 소재가 마땅한 게 두 줄기가 없어서 지금 이 두 개를 합쳐서 쌍간 형태로 붙었다는 가정하에 이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재를 라인이 이 지금 현재 이 나무는 그 가늘어서 그냥 일자로 올라가 있는 것을 라인을 넣어도 되고 또 미리 라인을 이어놓은 나무라면 비슷한 걸 예, 서로 라인 움직임 거의 비슷한 걸 같이 묶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화분에 심어서 예, 바로 그 철사를 걸어도 되고 다양하게 뭐 아까게 제가 포트에서 꺼내가지고 한쪽 면을 흙을 들고 붙여가지고 묶어놓고 만들고 난 다음에 뿌리 자르고 심어도 되고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건 이제 편하신 방법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먼저 해야 될 것이 제가 이제 가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가지 정리를 철사를 감지 말아야 될 이제 가지들을 날리려고 하거든요. 자, 한번 날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흐름이 약간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라가면 이제 가지 베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눈에 보이죠. 그래서 필요 없는 가지들을 자르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예, 너무 밑에 가지들이 다 붙어가지고 이건 뭐 앞가지도 아닌 것이 옆가지도 아닌 것이 뒷가지도 아닌 것이 예, 이 밑에서 예, 이 제가 말씀드렸죠. 쌍줄기 올라가는 이 부근에는 예, 없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이게 날리겠습니다. 예, 이것도 지금 밑에 보면 도장지가 나왔죠. 이거 예, 이거 날리겠습니다. 밑에 나온 거 이렇게 필요 없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큰 나무가 될 것이거든요. 큰 나무 밑에 가지가 뒤에 붙었습니다. 뒤에. 예. 이것도 날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이 가지가, 예, 큰 나무인데 이 가지가 지금, 아, 이 라인 속에서 나와 잡혀 있습니다. 아직 나와 있습니다. 이걸 날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뒷가지로 보내도 그렇고, 우리가 제가 이제 이론 설명은 그렇게 드렸는데, 이건 워낙 어리고 작은 소재라서 살려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정석대로 말씀드린 대로 이론대로 해보겠습니다. 이걸 날려야 되겠죠. 큰 나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작은 나무도 이 밑에 뒷가지가 붙어 있는데, 이 지금 옆가지가 튼실하게 나와 있는데, 예. 옆가지부터 키가 작으니까, 여기서부터 키가 작으니까, 예, 화면상을 보면 좀커 보이지만 굉장히 실제로 키가 작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날려버리고, 이것부터 출발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지 정리가 보면, 작은 나무가 가지가 밑에 있고, 큰 나무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옆가지가 가고, 뒷가지로 가면 되겠죠. 예. 자, 대충 이렇게 해놓고, 제가. 그리고 여기는 또 완전 라인이기 때문에 라인에 복잡하게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라인에 나온 것을 날릴 수 있겠죠, 이렇게. 네, 날릴 수 있고, 뭐, 뒷가지가 좀 뒷가지로 보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제가 하나 날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분해 심고 난 다음에 모양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작업을 용이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화분이 임시 화분입니다. 임시 화분. 임시 화분에 제가 흙을 조금 부어가지고 철사를 살짝 밑에서 올려서 묶었습니다. 임시로 고정시켜 놓고 철사 그리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화분에 심으려고 합니다. 왜 자기 화분에 바로 안 하고 하냐면, 이 지금 현재 이 제가 아주 얕은 분에 지금 심으려고 하거든요. 이 얕은 분에 제가 완성시키고 나서 심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하려고 하니까 불편해서 임시를 제가 여기에 심어서, 네, 철사를 들고 난 다음에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분에다가 제가 연출을 해 보겠습니다. 네, 뭐둘 중에 지금 보시면 둘 중에 그키 차이를 두야 되거든요. 키 차이를 두야 되기 때문에, 네, 어느 나무를 잘라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나이가 같아서 굵기가 같거든요. 키만 여기를 낮추면 이 나무가 작아지고, 여기를 낮추면 이 나무가 작아지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키 차이를 두어야 되는데, 자, 어느 나무를 잘라야 맞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심을 때에는 이 나무를 큰 나무로 쓰고, 이 나무를 작은 나무로 쓰려고 했는데요. 보니까, 예, 조금 이 나무를 큰 나무로 쓰여줘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니네요. 이 나무를 큰 나무를 써야 되겠네요. 왜 제가 자꾸 이제 번복을 하냐면, 지금 현재 이 나무가 잔가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잔가지가. 큰 나무가 가지가 많죠. 그래서 이 나무를 쓰려고 했는데, 이 나무는 가지가 옆에 나무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밑에 가지가 없고 가지가 다 위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나무를, 큰 나무를 쓰게 되면은 이 가지들이, 큰 나무 가지들 다 밑에 있고, 작은 나무 가지들이 위에 있는 그런, 예, 결과가 되네요, 보니까, 형상이. 그래서, 그냥 이 나무를, 예, 작은 나무로 쓰겠습니다. 이 나무를 큰 나무로 쓰고. 자, 그러면 철사 그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철사를 한번 걸어서, 예, 지금, 가을에 비대 기간에 제가 늦게 풀어서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철사 골 반대로 감아야 되겠죠? 철사 감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45도 각도로, 예, 그냥 몸에 갖다 댄다 그랬죠? 세게 감으면 안 됩니다. 세게. 지금 나무가 어차피 휴면기라 나무가 철사를 감아 놓는다고 해서 굳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굳어지는 게 아니라 내년에 이제 예, 자라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굳어지는데, 예, 그때부터 이제 많이 급속도로 굳어지겠죠. 그래서
철사는 그 몸에 살살 갖다 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줄기에 살살 갖다 댄다고 생각하시면. 원래 이 앵두나무는 철사에 감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다른 나무에 비해서 좀 무리가 가면 철사의 가지가 말라 죽거든요. 안 그래도 이 앵두나무는 가지가 하나씩 말라 죽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어린 나무라서, 이 나무는 어린 나무라서 이제 줄기가 어느 정도 철사를 감아도 그런 현상은 많이 없는데요. 그리고 가지도 어린 가지라 그런 현상이 많이 없는데, 최대한 무리하지 않고, 이 앵두나무 같은 경우는 무리하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작업을 해주면서 그렇게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앵두나무 같은 경우는 그 새로 나온 순 녹지 때 철사를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좋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딱딱한 것을 철사를 걸고 이러면 가지가 죽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저는 항상 위에는 지금 가지 하나가, 이게 이 가지로서 라인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요. 밑에 보면은 이미 철사를 한번 감아놨던 이제 나무고 굳어 있는 상태고, 여기 철사가 하나 이걸 가지고 감아서는 이제 라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정도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야 될 때는 이 정도는 하나를 더 감아줌으로써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하나를 조금 더 감아 보겠습니다. 네, 굵은 걸 한 번에 감아도 가능하겠지만, 보기 싫지 않은 한도에서는 자기 몸에 우리가 느낌으로 이 정도면 말을 듣겠다 싶은 정도 철사를 걸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감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굵은 걸 감기보다는.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 좋은 점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철사를 감으실 때는 두 개가 이렇게 딱 붙을 수 있도록, 안 붙으면 집게 같은 가위 같은 거 살살 물리주면 이렇게 딱 오므려들죠. 자,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가 라인을 넣을 때 철사가 이게 나무 이 면을 이게 지탱해주는 면이 많아지기 때문에 라인을 이어도 잘 부지런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굵은 것보다는 하나 더 감아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사 자르실 때에는 보이지 않는 뒷면에서 이렇게 잘라주시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나무는 이제 줄기는 철사를 다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 이 나무도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네, 이 나무도 이제 반대로 감아야 철사가 한번 감았던 자리로 안 들어가겠네요. 네, 철사를 감으실 때에는 제가 보시면, 네. 여기가 정면입니다. 정면인데 철사를 제가 나무 줄기 뒤를 꽂았죠. 뒤를 꽂는데 저 멀리에서 꽂아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에서 꽂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무 줄기 뒤 바로 꽂았습니다. 그죠? 바로 꽂아가지고 앞에서 보시면 이런 형태야. 줄기 뒤 바로 수직으로 꽂아서 이렇게 붙여서 올라갑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 줄기도 지금 제가 그렇게 감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가 보시면 철사가 파고들었죠. 예. 근데 이제 반대 방향을 감아주면, 같은 방향을 가면 또다시 파고든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엇갈리게 지금 철사를 감아줍니다. 원래는 이게 나무에 철사 자국이 나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고요. 이 정도면 조금 세월이 지나면 충분히 없어지는 상처이기 때문에,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만들어가면서 이제 그런 상처를 치유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제가 큰 줄기에 철사를 감았습니다. 그래서 큰 라인을 제가 주겠죠.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장가지를 철사를 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키를 어느 정도 어느 줄기를 줄이고 그리고 어떤 가지를 날리고 어떤 형태를 만들겠다는 걸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야 됩니다. 상상을 하고 그대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잘라야 되겠죠. 아까 제가 1차를 한번 잘랐는데 지금 또 이제 제가 잘라야 될 가지가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제일 확실한 것은 여기서 이제 두 줄기 라인을 이제 이어봅니다. 라인을 넣어보면은 이제
완성되었을 때그 줄기 라인을 딱 만들어 보면은 이제 그 가지를 어느 가지를 날려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줄기를 이제 라인을 남겨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라인을 엮기 전에 쌍간을 만들 때 엮는 방법이 좀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 더 소개를 드리면은, 자, 여기서 좌우로 라인이 들어가겠지만, 위에 부분을 올라가면 제가 좀 다른 방법을 쓰려고 하거든요. 위에 부분에.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지금 가도 되겠지만, 저는 여기서 머리를 이렇게 줄기를 틀었어. 틀어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좀, 라인을 넣어줍니다. 좌우로 올라가다가 반대로, 올라가다가 옆으로 틀어버리죠. 그렇게 하면은 라인이 더 재밌게 들어가는, 경우가 됩니다.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올라가다가 틀어서 옆으로 보내버리죠.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 올라가다가 태양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줄기가 밖으로 나가는 형태가 되겠죠. 틀어버리면.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자기 원재 빼대 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제 철사를 잠가지를 남을 때 보이죠. 이제 이게 너무 고개 들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날아가야 되겠죠. 이제 보입니다. 어느 가지를 날려야 될지 이제 보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원재 큰 줄기도 라인을 한번 이어 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이 작은 줄기 가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키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머리를 어디에 만들 것인지 생각을 했다면, 잘라야 되겠죠. 이 정도에서 머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머리 부분에 너무 이제 크게 올라가서 어느 정도 적당하게 키를 정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잘라줘야 되겠죠. 여기도 제가 조금 약간 길게 남겨뒀는데, 자를 수도 있습니다. 약간 이제 거리를, 라인을 줬을 때 어느 정도 크기가 되겠다라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시면서 제거하시고 철사를 감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한 나무는 철사를 다 걸었습니다. 걸었는데, 우리가 이제 항상 작업 순서가 보면은 감아놓고 이제 빨리 만지고 싶어서 이 수행을 걸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전체적으로, 수행을 다 걸어 놓고 모양을 잡죠. 그게 이제 순서인데, 뭐, 철사를 감아놓고 뭐 모양을 잡아가면서도 계속 감고 하기도 하죠. 원칙으로는 이제 철사를 다 감아놓고, 모양을 잡는 게 순서겠죠. 적당한 길이로 제가 좀 자릅니다. 너무 긴 것들은. 네, 지금 여기 가지들은 웬만하면 다 살려야 될것 같습니다. 옆까지. 네, 보시면 옆까지, 그 다음에 뒤까지, 또 올라가면서 옆까지 있어야 되겠죠. 앞까지, 또 위에도 뒤까지도 있어야 되고, 있는 가지는 다 살려서 뒤까지, 또 뒤까지, 옆까지, 앞까지 있는 가지를 다 활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요거 이제 옆까지 가면 앞까지로 가야 되겠군요. 자, 만들어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가 좀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겠네요. 아무튼 만들어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앵두나무는 관목이라 이제 봄 되면은 밑에서 도장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뿌리 근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지금 현재 이 나무 같은 경우는 뿌리를 다 자르고 지금 분갈이를 새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체 영양으로 봄 되면은 싹을 밀어내겠죠. 그때 따면은 안 됩니다. 저력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새로운 도장지들이 나오면서 뿌리를 확 밀고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한달 정도 조금 지나면 어느 정도 컸을 때 제거를 해주면 이미 이 친구들이 뿌리를 강하게 밀어내고 난 다음에 제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양분이 위에서 이제 위로 보내주겠죠. 계속 그 이후로는 밑에 나온 도장지를
제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어린 가지들은 고정을 시키지 않고 덜렁덜렁 이렇게 하면은 이게 겨드랑이가 이 가지와 줄기와 가지 사이 겨드랑이가 툭 끊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 필요한 소중한 가지가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지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뭐 겨드랑이 부분을 잡아주든지 해서 이 약한 가지가 다치지 않도록 해주든지 이렇게 하면 막 다치죠. 딱 잘 잡고 다치지 않도록 가지를 손으로 따라가면서 잡아주면서 철사를 그려줘야 되겠죠. 지금 제가 철사를 그은 것을 보면요. 지금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제일 가까이 있는 두 가지를 바로바로 걸어 올라갑니다. 한 바퀴씩 감아가지고 이 친구와 이 친구를 걸었고요. 이 친구와 이 친구를 걸었고 계속 저는 그런 식으로 시소를 타지 않도록 서로 그렇게 딱 당겨서 고정시키면서 바로바로 위에 거와 철사를 감아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은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철사가 간결하게 감기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보시면 철사가 서로 꼬인 게 하나도 없죠. 네. 지금 철사가 도금해 놓은 게 빛이 발해져 가지고 철사 때문에 가지가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또 한 감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또 이 친구와 이 친구를 감는데 한 바퀴 감아서 올라가면 또 간결하게 딱 떨어지겠죠. 지금 이런 작은 지금 이런 작은 가지들을 철사는 조금 촘촘하게 감아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라인을 줘야 되거든요. 꺾어서 또 라인을 한번 줘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각도를 크게 감아버리면 철사가 없는 부분들이 많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부지러집니다. 때문에 작은 가지들은 조금 더 촘촘하게 감아줘서 철사 힘으로 부지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철사를 다 걸었습니다. 철사를 다 걸었는데 보시면 제가 철사가 서로가 꼬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꼬인 게 하나도 없고 이제 도금이 이제 벗겨져서 철사가 하얗게 보이는데요. 그래도 직접 보시면 그렇게 간결하게 감겼습니다. 복잡하게 철사가 막 많이 감긴 그런 나무는 아니고요. 색깔 때문에 좀 철사가 많이 보일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라인을 한번 이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바로 잡아도 되겠지만 지금 머리가 너무 많이 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놈은 이제 살짝 죽여줘야 되겠죠.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막 이게 라인을 막 억지로 열려고 하지 않습니까? 굳이 돌아가면 부지려질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냥 그대로 두셨다가 내년 봄에 그 자리에서 순이 나오거든요. 녹지가 그 녹지를 가지고 충분히 유두를 해서 만들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로 되면 가지들이 이제 옆으로 태양을 보고 옆으로 이제 나가죠. 이렇게 나가고 이 친구도 각도가 많이 떨어지겠지만 이렇게 이 정도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큰 나무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옆가지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어린 나무가 옆가지가 밑에 있습니다. 지금 큰 나무가 위에 있죠. 자, 이런 어린 가지들 움직일 때 조심해야 됩니다. 부드럽게 더 부드럽게 만져 줘야 되겠죠. 제가 좌우로 라인을 넣고 상하로도 이렇게 상하로도 살짝 눌려주면서 이렇게 라인을 줍니다. 좌우로도 이었고 라인을 좌우로도 줬으며 또 상하로도 제가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이 손가락은 올려주고 이 손가락은 올려주고 이 손가락이 내려주면서 이렇게 그리고 또 이 두 손가락으로 안쪽 끝과 끝을 잡아주죠. 이렇게 이 손은 저는 항상 이 라인을 주는 게 이 손을 못 내려가게 딱 이렇게 올려줍니다. 올려주고 이 손은 힘을 올려준다기보다 그런 게 못 내려가게 딱 대고 있는 거죠. 이 손도 이렇게 끝에 대주면서 가운데 손을 이렇게 살짝 눌려줍니다. 가운데 손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정된 상태에서 가운데가 살짝 내려가겠죠. 그렇게 되면 라인이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하로도 줘야 된다는 것이죠. 좌우로도 라인이 들어가고 상하로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이게 뒤까지로 가면 되겠죠. 뒤까지도 역시 마찬가지. 예. 살짝 어린 제가 말씀드린 철사가 굵으면 이런 가지들은 바로 부지러집니다. 전혀 우리가 가지의 그런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가지가 부지러지겠다 안 부지러지겠다. 근데 지금 현재 제일 가는 철사 연팔 철사인데 이 철사를 지금 감았기 때문에 제가 힘이 느껴지거든요. 가지의 힘이. 예, 지금 이 정도 하니까 가지가 좀 힘들어 하네요. 예, 느껴집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 손가락을 밀어주면서 반대. 자, 제가 라인을 넣는 방법은, 자, 안쪽에 몸 움직이기 잡아줍니다. 지금 뒤까지인데 좌우로 라인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있는 방법은,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겠지만, 저는 보니까 이렇게 하네요. 잡아주고, 예. 그리고 이 손가락으로, 왼쪽, 예, 금지손으로 잡으면서 이 손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 손으로 밀어주면서 이 손을 당겨주네요, 제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주네요. 예,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힘을 같이 받기 때문에 가지가 부지러지지 않고. 그리고 제가 또 상하도 이어줘야지, 상하. 역시 잡아주면서, 예. 위치마다 이제 힘을 주는 게 다르겠지만, 저는 지금 이걸 잡으면서 가운데를 올려줍니다, 이렇게. 가운데 올려주면서 끝을 살짝 내려주죠, 이렇게. 그러면, 예, 어떻습니까? 또, 상하로도 들어가네요, 라인이.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또 한번 봐주면 되겠죠.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허전하니까, 예, 옆가지로 가도 되겠지만, 예, 앞가지로 당기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지를 없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없으면 최대한 앞가지가 없다. 어디서, 예, 다른 데서 끌고 와서 앞가지를 만들어줄 데가 있는지, 그런 가지가 있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같이 이걸 앞가지로 만들어주느냐, 앞가지를 만들어주고 옆가지를 만들어주느냐, 예? 아니면 하나가 좀 부실하고 좀 작아 보이니까, 예? 이것도 따라서 좀 옆가지를 만들어주느냐, 그리고 요걸 당겨서 앞가지를 만들어주느냐, 예? 그러면 옆가지가 없죠. 옆가지가. 지금 현재 줄기가 가늘기 때문에 이놈을 옆가지를 끌고 오면 되겠죠. 이놈을 옆가지를 끌고 오면 되겠죠. 그러면 뒤까지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예, 뒤까지는 보면은, 예, 있죠. 뒤까지가 또. 요놈을 살짝 올려서 만들어줘도 되고, 여기도 만들어주면 되고, 뒤까지. 예, 그렇죠. 그래서 어린 줄기는 이게 두께가 적기 때문에 가지를 어느 쪽으로 끌고 오더라도, 예, 이렇게 표가 안 나죠. 이런 그게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러면 이 친구를 앞가지로 끌고 갈 것이냐, 옆가지로 보낼 것이냐, 뭐 그런 정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형태가 가장 예쁜 형태가 되느냐, 이제 그런 고민이 있죠. 저도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린다고 제가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옆에서 보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정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이렇게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옆가지로 두 개가 가고, 네, 옆가지로 두 개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앞가지로 오고, 네,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이게 앞가지로 가면, 여기 옆가지로 가면 이 폭이 또 너무 또 멀어지기 때문에, 물론 가지가 내려오긴 오겠지만 폭이 멀어지기 때문에 이걸 옆가지로 사용하기보다는 앞가지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라인을 줘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예, 항상 이렇게 중심을 이렇게 딱 잡아주고 가지가 찢어지지 않게 잡으면서 이 손으로 전체적으로 이게 엄지 손으로 전체적으로 면을 다 잡아주는 거죠. 잡아주면서 역시, 예, 이 손가락으로 밀어줍니다. 그러면서 끝을 밀어주면, 예, 라인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항상 손가락 끝을 예민하게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것 역시 마찬가지, 예. 항상 부지런히 잘 때 조심스럽게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잡아주면서 살짝 라인 줘야 되겠죠. 자, 이게 앞가지라고 했으니까 좀 많이 돌아와야 되네요. 특히 많이 돌아올 때는 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각이 많이 꺾일 때는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겠습니다. 사사. 예, 부지런히 큰일 나죠. 꼭 필요한데, 여기서 앞가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살짝. 그냥 바로 이렇게 정면으로 나와 있는데 또 상하로도 살짝 흔들어 줘야죠. 예, 상하로도 살짝. 그럼 이래서 편한 자세를 잡고, 예, 살짝 내려주면서, 살짝 올려주면서 또 끝을 살짝 내려주면, 예. 라인이, 예, 아래 위로도 들어갔죠. 이렇게. 자, 아래 위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이 설명을 빠뜨렸습니다. 항상 줄기가 라인이 들어가잖아요. 줄기가 라인이 들어가면 가지도 라인이 들어가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줄기가 라인이 들어가면 가지도 라인을 넣어주고, 직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직으로 나무 올라가잖아요. 그럼 가지도 라인을 주면 어딘가 이상하죠. 가지는 이제 역시 곡을 넣지 않고 바로 빼주는 거죠. 직감 같은 경우. 그런 이제 공식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곡이 들어갔으니까 라인을 다 이어주는 거죠. 그래야 좀 조화롭게 잘 어울리죠. 자, 옆까지도 라인을 주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항상 잡아줘야 됩니다. 잡아줘야 찢어지질 않고 가지가 다치질 않겠죠. 항상 가지를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자,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만지면 가지가 무리가 많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지가 무리가 많이 안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양을 잡아놔도, 뭐, 한여름에 잡는다더라도 가지들이 무리가 많이 안 갑니다. 그 회복을 빨리 해버립니다. 네. 또 제가 지금 상하로 있는 작업을 합니다. 상하로. 상하로 있는 작업을 하고. 여기까지는 이제 좀 틀이 잡혀가죠, 지금. 자, 또 뒤까지도 마찬가지. 똑같은 작업의 반복입니다. 자, 항상 라인을 좀 줘야 되는데, 작은 가지지만 라인을 주는데, 항상 엄지금지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안에 따라 좀 달라지지만, 예, 지금 엄지를 탁 갖다 대면서 당기면 들어가겠죠. 라인이. 지금 이 엄지가 탁 위에 받쳐주죠. 이렇게. 못 따라오게. 그러면서 이 손으로 살짝 당기는데, 푹 당기는 게 아니라, 천천히 힘을 느끼면서 당겨주죠. 이렇게. 예, 보시면 가지가 굉장히 가늘습니다. 가늘고, 이거 함부로 다루었다가는, 예, 정말 내 죽는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가난 애기 다루듯이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 예쁘게 꽃을 피워줄 것을 기대하면서, 예, 아주 조심스럽게 달래가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또 이렇게. 자, 정면에서 봤을 때 뒤까지가 살짝 보여주면 좋죠. 당장 이제 우리가 모양을 보고 철사를 그려 놓고도 보기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그렸을 때에도 좀 보이게 해야 하니. 나중에 이제 여기서 또 장가지가 나오면 당연히 보이죠. 당연히 보이지만 지금은 당장 철사를 그렸을 때에도 우리가 예뻐야 되니까. 예, 아래는 뒤까지가 보일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각도가, 지금 가지가 이제 옆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밑으로 탁 쳐져가지고 각도가 안 맞으니 보기 싫습니다. 자, 위에 부분은 수간부 부분이거든요. 수간부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는 가지를 정리하고 이제 소재로서 이제 첫 출발이지 않습니까? 예, 위에도 수간부 부분도 이렇게 철사를 걸어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세월이 2년, 3년 지나면 이제 잘라서 수간부는 타박하게 만들어 간다지만 처음에는 가지 배열을 잘해서 예쁘게 섬세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 이제 이걸 지금 이제 여기서 이까지 가지가 없잖아요. 멀죠? 그러면 이걸 당겨서 앞가지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철사를 걸어서 이렇게 잔잔하게 가는데 이 머리 수간부 쪽도 예, 딱 서가 있으면 안 어울리죠. 채울 수도 있겠지만 당장 지금 이제 이쪽에 가지가 없고 예, 가지 간이 멀어서 예, 좀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예, 이 수간부를 눕혀서 머리를 진짜 우산 형태로 예, 눕혀서 만들어주면은 그게 해결이 됩니다. 예, 자연스럽게 이제 탁 튀어나와 있는 것보다는 좀 튀겨졌죠. 당장은 좀 보기 그렇지만 봄 되면 여기서 수이 나오겠죠. 또 자연스럽게 이쪽에 또 머리가 형성이 됩니다. 예, 힘이 끝으로 몰리니까 많이 나오겠죠.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뒤까지, 예, 뒤까지를 또 살짝 달래가면서 살짝 라인을 주겠습니다. 자, 이 친구도 올려서, 예, 수간부 머리 쪽이니까 처음에는 좀 섬세하게 신경을 써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예, 몇년 지나면 머리 쪽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어떻습니까? 처음 모양이 좀 생각이 안날 정도로 많이 변했습니다. 예. 배경이 지금 나무 때문에 잘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예, 처음 모양하고는 많이 바뀌었죠. 제가 조금 섬세하게 더 잡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눈으로 한번 따듬어 보겠습니다. 각도. 항상 각도가 지금 이제 비슷하게 가야 됩니다. 이 각도가, 꺾인 각도가, 예, 같이 이렇게. 원래 자연의 나무는 밑에 각도는 밑에 가지는 어떻습니까?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무게 때문에 좀 처집니다. 그런데 눈이 많이 오는 지방에는 눈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걸 겨울에 내이고 있으니까 저더 처져 있겠죠. 그래서 큰 나무들, 큰 가지는 밑으로 많이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늙은 나무, 노송, 뭐 이런 것을 표현할 때는 가지를 쳐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지를 밑으로 많이 예, 쳐주게 되면은 똑같이 해주면은 예, 나이가 든 나무 형태의 연출이 되는 것이고, 어린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눈이고 이런 뭐저 남부 지방인데 내려가면 따뜻한데 눈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뭐 웬만한 큰 나무들도 가지가 하늘을 보고 쉽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위로 뻗어 있죠. 위로 각도가 예, 이렇게 올려주면은 전부 다 올려주면 어린 나무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분해서 가지를 많이 이렇게 밑에 각도를 많이 꺾어주는 게좀 오래된 느낌이 나도록, 그래서 조금 멋있는 모양이 날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밑으로 좀 당겨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제일 많이 각도가 밑으로 이제 죽으면서 올라가면서 이제 서죠. 서면서 위에는 하늘 쪽으로 쳐다보게 그렇게 각도를 많이 잡아주는데요. 근데 웬만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각도를 밑으로 쳐졌으면 같이 쳐진 걸로 이렇게 다 따라갑니다. 자, 여기도 지금 보시면 제가 많이 쓰는 기법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좀 허전합니다. 그죠? 푹 떨어져 가지고. 예, 푹 떨어져 가지고 가지가 좀 밋밋하게 해서 바로 나왔습니다. 보이신가 모르겠는데 바로 나왔는데, 저는 이럴 때에 좀 어떻게 연출을 해주냐면요. 살짝 올려줍니다. 이렇게. 살짝 올려서, 예. 떨어뜨려 주죠. 이렇게. 네, 살짝 올려서 이렇게 떨어뜨려주면 또 그런 좀 어색한 부분이 좀 없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중심이 약간 이쪽을 좀 넘어온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역시 이제 이 원줄기도 그냥 자로만 흔들어 올라가면 안 됩니다. 지금 보면 지금 약간 자로만 흔들어 올라갔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수직으로 바로 섰죠, 이게. 근데 이것도 앞뒤로 흔들어 줘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이어 보겠습니다. 라인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잘 보십시오. 이게 지금 약간 수직 비슷하죠? 예,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좀안 좋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쪽에서 보면 좌우로만 들어갔거든요. 좌우로만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을 보면 이렇게 수직으로 보입니다. 그죠? 선이. 제가 이것도 이제 앞뒤로 조금 흔들어 주어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약간
예전에 철사를 걸면서 약간 좀 상처가 있었나 봅니다. 약간 약한 부분이 있어서 심하게는 주지 못하겠네요. 그래서 제가 위에 부분만 약간 좀, 위에 부분만 약간 좀 뒤로 당기고 앞을 밀었는데 차이는 많이 안 나죠. 이 정도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조그마한 상처가 하나 있어서 안 그래도 줄기에 상처 나면은 힘들었는데 더 이제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제가 철사를 푼 자리에 있어서 발견을 하고 제가 약을 조금 발라주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원줄기 라인도 그냥 좌우만 흔들면 안 되고 앞뒤로도 라인을 이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 앵두나무는 철사 거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최대한 줄기 가지에 무리가 안 되게끔 라인을 이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무리가 들어가면은 봄에 그냥 말라 죽어버리고 순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앵두나무 같은 경우는 새순이 나왔을 때 해주면은 무리가 안 되고 아주 좋습니다. 제가 지금 앵두나무를 저기 보이는 저 친구하고 나이 같은 것들이 밖에 많이 심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제가 한번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봄에 꽃이 피면 아주 예쁘거든요. 제가 이제 가위로만 가지고 모양을 잡아놨는데 아주 상품이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작품이 되어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볼품 없었던 정말 그 작년에 제가 삽목한 겁니다. 작년에 봄에 삽목을 했는데 더이 배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 포트에 심어서 그냥 두어서 그랬는데 제가 빨리 키우는 법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많이 보여드릴 것입니다. 빨리 키우는 법. 분을 빨리빨리 바꿔주면서 빨리 키우는 법이 있습니다. 이거 두 배, 세 배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삽목만 하셔도 2, 3년이면 충분하게 소재 좋은 것들 많이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길 지나가시다가도 별볼일 없는 나무들도 손만 대면 아주 좋아집니다. 지금 제가 이제 또 사실은 제가 이 얕은 분이 하나 있네요. 이게 저는 그래 분이 예사롭지 누가 이게 저한테 지금 누가 주고 갔거든요. 모세는 화분을 좀 잔뜩 주고 갔는데 잔뜩 주고 갔는데 보물이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성미경 선생님도 참 존경하는데 우리 성미경 선생님이 저 야시나 분에서 선구자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분이 여사롭고 예쁘다 했는데 딱 보니까 성미경 선생님 화분이네요. 야시나 화분에서 성미경 선생님 유명합니다. 이 저기 야시나 화분 선구자 역할을 하셨어요. 지금도 화분 만들고 계시는데 성미경 선생님 화분 찾으면은 나옵니다. 인터넷에 유명합니다. 성미경 선생님 화분이네요. 이 선생님 화분 카피를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화분, 아주 얕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걸 좀 어떻게 심는지 좀, 지금은 지금 이게 지금 화분이 크거든요. 이 화분이. 그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아주 예쁘게 입게 됩니다. 정말 그게 또 나름대로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또 영상에 또 쓸데없는 이야기 한가 모르겠는데, 길어지는데, 어떤 한 분이 야생화를 나름대로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아주 그냥 스스로 뭐잘 만드셔요. 막 돌도 붙이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본인 입으로 한 3, 4년 지나니까 판매도 잘 되지도 않고, 자기가 비싼 화분에 비싼 나무를 심으셨는데, 어찌 그렇게 자기가 봐도 안 예쁘다고. 자기가 봐도 안 예쁘다고. 안 예쁜 이유를 모르겠다. 왜안 예쁘냐고 저보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이야기는 하기 힘들죠. 근데 딱 답은 정답은 한 가지. 옷을 너무너무 못 입혀요, 옷을. 옷을 너무너무 못 입히니까, 안 좋은 나무에다가 너무 좋은 화분을, 비싼 화분을 심어가지고 큰걸 심어서 화분이 울고 있고, 좋은 나무에다가 정말 좋지 않은 화분을 심어놓으니까 나무가 울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나무도 보면 좋아 보이고, 화분도 좋아 보이는데, 옷을 못 입히니까. 굉장히,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재나 야생화나, 이 옷을 굉장히 잘 입혀야 되는데, 저도 여기에다 옷을 나름대로 한번 입혀보도록,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성을 시키고 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밑에 보면은,
구멍이 없습니다. 구멍이 없어서 제가 고정시키기 위해서 좀 굵은 철사 하나를 이렇게 잘라서 감았습니다. 이런 화분들은 이제 뭐 초화 정도 심으면 참 예쁠 것 같은데, 풀분재. 그리고 이제 나무도 연출해서 심으면 소품들은 좋겠죠. 그리고 작은 나무들은 밑에 묶는 철사도 굉장히 작은 걸 써야 됩니다. 지금 이거 지금 철사가 연팔이거든요. 너무 좀 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근데 작은 나무는 작은 뿌리들은 작은 철사를 감아줘야지. 큰 철사로 감으면 좀안 좋습니다. 네, 지금 제가 여기에 이렇게 심으면, 물론 되긴 되겠지만, 화분이 약간 좀큰 느낌도 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조금 올려서 심으려고 하거든요, 올려서. 자, 올려서 심으려고 하는데요. 자, 어떻게 심을까요? 저도 즉석에서 생각을 했는데요. 순간순간 우리는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임기응변으로 즉석에서 이렇게 뭔가 탁탁 연출이 나와야 되거든요. 저는 지금 좀 높여주는 방법을, 생명토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생명토를 가지고 와서 지금 화분을 보시면 그래도 여기가 조금 앞에서 볼 때는 여기가 좀커 보이거든요. 커 보여서 이쪽에 좀 작게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큰 나무를 이쪽으로 세우면서 작은 나무를 이쪽으로 흘리면 되겠죠. 제가 배수가 되는 쪽은 남겨놓고 주변으로 이게 지금 생명토를 놓으려고 하거든요. 생명토를 놓는 이유가 좀 높이기 위해서, 좀 높이기 위해서. 자, 이런 화분들은 워낙 낮죠. 낮아가지고 뭐물 관리 같은 거, 뭐랄까, 뿌리가 썩고 하는 이런 거 염려는 전혀 하실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분갈이 심으실 때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보시죠? 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만 잘 살고 건강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 제가 제곱토입니다. 제곱토. 화분이 워낙 작아서, 흙을, 보습력이 좋은 흙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 제가, 그리고 이제 주변에도, 조그만 생명수를 더 올리겠습니다. 생명토를 조금만 더 놓겠습니다. 흙을 조금만 더 쌓겠습니다. 저도 화분에 이렇게 처음 해봅니다. 정말 저도 36년 처음으로 이렇게 해보는데, 화분 속에다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서 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만들면서 꼭 정석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나무가 잘 살면은, 물 관리도 잘 되고 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면서 자기만의 그런 노하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정말 처음으로 해봅니다. 처음으로 해보는데, 느낌으로 해봅니다. 느낌으로. 이제, 작업하실 때 뿌리를 잘라온 지 제법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작업을 잘랐는데, 이 잔뿌리가 물에 마르지 않도록 물에 한번 적셔가지고 하시면 좋겠죠. 한참 있어도, 뭐, 몇십 분, 뭐, 한 시간 정도 있으면 잔뿌리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말라서, 그래도 상태가 좀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도 물에 한번 적셔서 하면은, 잔뿌리도 보호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화분을 심으실 때, 지금 현재 이 화분은,
폭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데, 폭이 이쪽이 좀 크고 이쪽이 좀 작으면, 땡겨서 심음으로써 이쪽 여백을 좀 많이 남겨둠으로써 모양을 더 이끌어낼 수가 있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심겠습니다. 돌려서 좀 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살짝 비비면서, 예, 이렇게. 자, 여기서 또 단조로우니까 제가 돌을 하나 열려고 하거든요. 복잡하게 뭐 많이 엿습니다. 그죠? 이렇게. 제가 생맹투를 놓은 이유는 조금 높이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좀 주의해야 될건 제가 이제 뒤에 보시면 예. 뒤에 보셔도 폭이 좀 많이 좀 센터에서 제가 나무를 센터에 심어서 뒤에도 폭이 좀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심으실 때 너무 나무 뒤로 심어가지고 화분에 여백이 너무 많이 남으면 보기 싫겠죠. 뿌리를 딱 눌려서 밀착을 시킨 상태에서 제가 묶어줬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물을 살짝 한번 주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말라 있어가지고. 자, 제가 이제 화분이 굉장히 얕은 화분이지 않습니까? 생명통 위로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따내면서 가면서 싹 떨어지도록, 가면서 싹 떨어지도록 이쪽만 좀 높여주면서. 그러면서 여기 이 공간미 여백을 좀 감상할 수 있도록. 자, 여기다가 이제 지금은 아주 그냥 예, 좀 보기가 그런데 여기다 제가 이끼를 좀 포인트를 줄 것입니다. 이끼를 제가 좀 가지고 왔거든요. 이끼도 무작정 다 씌운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 예, 적당하게 딱 포인트만 조금씩 놓으면 되는데, 그것도 좀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 나름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뿌리는 이끼도 밑에 뿌리를, 예,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나무 분갈이 하듯이, 이끼도 똑같이 분갈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 집에 들어가면서 뿌리를 이렇게, 뿌리를 잘라줘야 새 뿌리가 나오면서 활착을 하면서 이끼가 잘 삽니다. 네, 최대한 서로가 어스러져 나누지지 않도록 그 선까지 이렇게 잘라줍니다. 잘라주고 우리가 뭐 나무 그루터기는 길가 보면 동글동글하게 맺혀가지고 탁탁 이렇게 예, 타원 또는 은행으로 이렇게 탁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한두 줄만 놓으면 다 끝내주는데 네, 그런 이끼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그런 이끼 있죠? 동글동글하게 아주 예쁘게 되어 있는 거. 딱 따가지고 포인트 몇 군데만 놓으면 완전히 뭐 작품인데 예, 그런 느낌이 없었어. 야생화 작품 만들면 그런 느낌이 다 준비가 돼 있어야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끼는 돌 주변이 그늘이 되면서 돌 주변에 이제 이끼들이 많이 있죠. 쌓여 있죠. 그늘지는 부분은. 그래서 돌 주변으로 이렇게 이끼를 이렇게 싹 놓아줍니다. 이끼를 씌울 때는 끝을 항상 말아서 안으로 밀어 이어주면서, 예. 이제 막 심었다는 그런 느낌이 안 들게 안으로 싹 말아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쌍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약간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철사를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철사를 감았던 나무라 좀 많이 좀 딱딱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안 들어서 제가 무리하게 긁지 않고, 예, 다음에 철사를 풀고 난 다음에 한번더 이제 좀 굵은 철사를 가지고 라인을 조금 맞추려고 합니다. 여기가 약간 좀 어색하게 올라왔는데 아무튼 뭐, 네, 비슷하게 공식대로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삽목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두배세배더 키울 수 있는 방법도 제가 내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삽목을 해서 나무가 굉장히 빨리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만들기 전에 네, 이런 나무였지 않습니까? 예, 별 볼일 없는 나무였지만, 네, 이렇게 이제 변모를 시켰습니다. 삽목을 하니까, 한 가닥을 하니까 이제 외줄기 나와서 제가 이제 두 개를 합쳐서 이제 눈속임으로 쌍관처럼 만들었는데요. 아무튼, 정말 별 볼일 없는 그런 나무를 가지고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나무가 내년 봄 되면 처음부터 꽃이 피어서 너무도 예쁘게 핍니다. 처음부터 꽃이 다 달렸거든요. 이 나무는 무조건 꽃을 답니다. 전체 다. 분홍꽃으로 피는데, 그리고 또 앵두도 달리죠. 6월달 돼도 7월달까지 빨갛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물을 주면서 하나씩 따먹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작은 이런 이제 내가 삽목을 했어도 이렇게 1, 2년 만에 이렇게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